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꾸준히 그냥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은 꼭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뭘 네. 하든 집에서 하다 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가만히 안 있고 좀 움직이려고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혹시 운동을 한번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집에서 네네. TV 볼 때 이럴 때 네. 그냥 좋다, 가만히 좋다. 앉아서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불량 앉아서 이렇게 반 누워서 이렇게 맞아요. 기대서 보는 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보게 된다. 특히 밥 먹고 나서 맞아요. 바로 맞아요. 바로 누워서 어, 보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지 거예요. 마시고 그냥 이거는 어, 제가 몸에 있는 20kg를 밖으로 오, 빼내신 우리 이계훈 씨가 직접 보여주시는 들고 나오셨어요. 아. 이런 게스트 보셨어요? 네. 자, 비법입니다. 앉으셔가지고 여기 TV가 있다. 네, 이렇게 TV 있어요, 정면에. TV 보면서 물론 이렇게 그냥 곱게 고든 자세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네. 이것도 좋지만 조금 나이 어린 버전, 어린 버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았다가 의자에 이런 식으로. 어, 아예 앉아요? 네, 네. 아니, 어, 그러니까 체중을 앉아도 돼요? 아니요, 체중을 지금 이렇게 편 상태에서 얘한테 이렇게 이렇게 기댄 게 아니잖아요. 완전 터치. 터치만. 이렇게. 등을 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나가서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네, 노지훈 씨. 누가 이렇게. 왜요? 하체 운동만 하면 뭐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네요. 여기도 안 하고 각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자신이 좀 있어서. 이러면 저도 들고 나가요. 뭐야 이거. 나 되게 잘하는데. 이게 우리 아빠가 여기 다쳤죠? 맞췄죠? 우리 오빠 다쳤죠? 지금 형님 딱 어땠냐면요 되게 자신감 있게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 아 재밌었어요 아, 자 TV 본다 야, TV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상관없어요 대신 허리만 좀 곱게 펴주시고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힘들어. 이게 일어날 때 뒤꿈치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뒤꿈치를 딛고 그러면 좀 더 힙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뒤꿈치 좋은데? 네. 일부러라도 힘을 줘야 되겠네. 그렇죠. 네. 지면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일어나려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안 되고요. 일어난다고. 이렇게 수직으로 안 되고요. 일어난다고. 아시죠? 이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요. 네. 아, 야,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이거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게. 뒤꿈치로만. 네. 이렇게 아니, 한 10분씩만 해도 발끝부터 머리까지 운동이 다 되네요. 어, 야, 이거 네. 그렇죠. 아니, 집에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또 의자 그렇죠. 있는데 네. 집에. 그리고 어머님들 있잖아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근데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말고 그때는 이제 딱 TV를 보시고 한쪽 다리만 한쪽 다리만 네, 교차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럼 올려도 되네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아, 이렇게 아. 네. 이게 근데 편해 보이는데 편한 듯 힘드네요. 편안하게 기대서 앉아서 이렇게 드시는 건 의미 없고요. 그냥 일자로 곱게 펴서 허리를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의미 없다고.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름은 의미가 없어. 그냥 의미가 없어. 노지현 씨 몸 개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배에 긴장도 주면서 다리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땀 난다. 네. 아. 하나. 어, 자세들이 기가 막혀. 이렇게 들었다 놨다. 네.